안녕하세요. 하이에이 TV 주인장 하이 아빠입니다. 하이에이 TV의 PD. PD를 맡고 있는 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캠핑장에서 지켜야 될 매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너 그게 뭐야? 매너?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예절이라는 거야. 이 영상은 캠핑 퍼스트에 올라와 있는 캠핑 매너 15가지에 대해서 올려주신 걸 가지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몇몇 가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들만 저희 하영 PD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네,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하영아, 하영이는 매너 타임이 뭐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 위해 조용해지고 밤에는 시트 주는 거? 그렇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조용히 해주는 거. 캠핑장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시나 11시부터 그 다음날 7시나 8시까지는 매너 타임입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캠핑을 위해서 이 매너 타임 시간은 잘 지키도록 해야겠죠? 네. 근데 하영이도 안 지키고 아빠도 안 지키고 곤드레 아! 야 이하영 너 이렇게 떠들면 안 돼. 야 조용히 해. 어? 하이야 같이 가. 아, 하영아 너 조심해야 돼. 아이 정말 왜 그래. 하지 말라니까. 일어나봐 아들. 일어나서 제대로 한번 해봐. 어?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고성방가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세요. 야 마셔 마셔 마셔. 우와 술 겁나 많네. 마셔. 와 오랜만에 나왔어 우리. 오 그래 맛있다. 야 오랜만에 한잔 마시자. 야 오. 내가 오늘 이 술 다 마셔버릴 거야. 이거 다 먹고 그냥 취해서 그냥 확 쏟아버릴 거야. 그래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 번 먹고 확 쏟아버리자고. 오랜만에 캠핑장 나오고 야외에 나와서 기분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과도한 음주는 하지 맙시다. 과도한 음주가 꼭 사고를 유발합니다. 예스! 예스! 날라 캠핑장 가야지! 어우 깜짝이야! 아이고! 멍멍! 어 무서워! 애완견은 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서운 아이들도 있고요. 나한테는 이쁜 개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분명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애완견 통제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스! 예스! 캠핑장 내에서는 규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해주세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스! 예스! 아빠 화장실 가래요. 화장실 간다고? 응. 심하려고? 응. 아, 아빠도 심하려는데 아, 어떡하지? 우리 밤도 깜깜하고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저 뒤에 쉬할까? 응. 그래 우리 같이 여서 쉬하자. 아우 좋다. 아우 좋아. 캠핑장에서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노상방뇨를 하면 안 됩니다. 그치, 하영아? 혼나. 그치? 화장실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안녕! 아우, 힘들다. 아우, 담배 한 대 펴볼까? 아우, 좋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꼭 해주세요. 우리 오랜만에 캠핑장 하는데 뽀뽀를 한번 할까? 일어나. 캠핑장에서 과도한 애절 생각은 하지 맙시다.
Yes! Yes! 지금까지 캠핑장에서 지켜야 될 매너에 대해서 하이 아빠와 태영이가 함께 만들어본 캠핑장 매너였습니다. 우리 모두 매너를 지키고 즐겁게 캠핑을 합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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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